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그리고 신동구 자유국 TV를 사랑해주는 팬 여러분, 자, 또 돌아왔습니다. 신동구 제동 나오셨습니다. 예, 해가 바뀌어. 예, 해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처음 하니까 지금 이 말이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저 일단 저, 그, 작년 한 해 또 많이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신 우리 팬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그래도 저 작년에 우리 팬들께서 그 우리 제동님 그 1500만 원 그 그때 벌금 저 손해배상 예, 그 박근혜 대통령 누가 왔던 저 가지고 송계 사건 예예 뭐 그것도 저 17반 후원도 또 많이 하시고 네네 그리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뭐, 예, 무사히 감사합니다. 넘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자기가 작년에 그것도 했지 않습니까? 그 저 장진호 전투 70주년 네. 기념식. 예. 그러니까 그 12월 11일 날 장진호 전투 70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중국 공산당 해체 뭐 하나님한테 막 기도 드리고 막 했는데 그러고 나자마자 뭐 12월 23일 날 정영심 뭐 저 교수가 구속돼 버리고 네. 4년 징역 4년 받았죠. 네. 그리고 12월 19일 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서 퇴출되는 법안을 네.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네. 하고 네. 거기에 쇼크를 받았는지 갑자기 그 시진핑이 뇌 동맥류를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이게 뇌가 그 뇌의 실핏줄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부풀어 올랐다는 거죠. 아 그랬어요? 예예. 시진핑 중국 예예 주석이 예. 야 그 양반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건강 예. 관리 뭐 김정은 그,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은 김정은 뭐 비슷하죠. 뭐. 예, 그냥 하여튼 뭐 비대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장진호 전투 그 맥아더 장군 동상 인천 자유공원 앞에서 예. 우리가 제2의 상륙작전을 하겠다. 그리고 저기 공산주의 세력들이 있는 그 세력에 저기 지저스 아미를 끌고 하나님의 군대를 끌고. 가겠다 하고 이제 막 전 세계에다 선포하고 막 했는데 그때 인천 중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난입을 해가지고 방해하고 막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방해를 또 해요? 네 경찰하고 왜, 와가지고 왜 방해나? 감염병 그 예방법 위반이라고 아 코로나 19 아니 사람이 뜸성 있는데 그 제가 그 저 동영상 그 중계한 걸 내가 봤거든요. 예. 그 굉장히 그 거리를 두고 예. 다 했던데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동부구치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람이 한 명 죽었고, 저기, 서울구치소에서도 한 명 죽었고, 동부구치소에 천 명이 넘었는데, 확진자가.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갖다가 안 걸렸다고 생각하고, 전국 또 안 걸린 사람들이 그 유치장으로 이렇게 또, 분산 배치를 했는데, 거기서 또 확진자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부구치소에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이 넘었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예. TV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 TV 뉴스를 보니까 예. 확진자가 누적 확진자가 1,090명이에요. 아이고 1,090명. 예. 와, 근데 직원 20명을 포함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거기 수용자들은 1,070명이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거죠. 예, 예, 예.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감자들이 작년 연말에 예. 왜냐면 그 구치소가 그 왜 빌딩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처음에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 스튜디오도 예. 문정동에 아 문정동 바로 옆에 저 그 녹화로 하면서 예. 방송으로 할 때 그 동북 구치소를 내가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예, 아파트식으로 했죠. 이거 구치소를 특이하게 지었다. 예예. 왜 저렇게 해서가 뭐 그때까지는 뭐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게 그 구치소 창문 틀로 해가지고 수감자들이 A4 용지 이런 데다가 살려주세요. 예. 살려주세요. 예. 뭐 예. 질병관리본부 확진자 8명 수용. 예, 한방 수용. 또 해가지고. 확진자 한 방에 예. 8명씩 수용. 예. 서신 예부 발송 금지. 이걸 종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그걸 한 게 그 사진에 나오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이게 그 제가 저 작년에 연말에 이제 저 재판이 끝났지만은 예. 3년 넘게 그 재판을 끝잖아요. 예. 근데 거기 행사, 그거는, 제목이, 예. 재물 손괴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여기에, 이 구치소에서, 예. 이 수감자들이 F 용제가 살려주세요. 뭐, 즉, 즉신 이걸 한 자체가, 예, 예.
기물 손괴죄로 방충망을 뜯었다는 거예요. 기물 손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거를 뭐 재물 손괴 지금 기물 손괴 이거 아닙니까? 예, 예. 이게 무슨 기물 그래 방충망 이걸 좀 이렇게 바꾸는데 이게 방충망이 조금 방충망을 뜯고서 이제 그 종이를 밖에 흔들어 보였다. 아 그런데 이게 저 국제 인권 기준에도 비상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예. 그렇게 뭐 하는 거는 처벌 대상이 안 된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행사법에도 예. 정당방위, 예. 긴급 피난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조항이. 예, 예, 예. 이거 만약에 구치소에 저 수용자들이 자기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잘못하면 예. 또 사망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이거는 진짜 정당방위고, 예. 그 긴급 피난, 예. 그 다음에 국제인권 기준에도 이거 처벌 대상이 안 된단 말이야. 예, 근데 예. 이거를 기물 손괴죄로 예. 조사를 처벌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 그 구치소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그 예. 교정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아, 세월호 그는 민간 저 여객기 여객선 예. 사건 때문에 그렇게 몇 년 울고 먹어 가지고 예. 사실은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곤란을 겪은 게 주요인의 세월호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는 민간 여객선이야. 예. 근데 이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에 예. 확진자 10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예. 정부가 뭐 하고 있느냐 이거야. 예. 예? 그리고 애매한 그 재소자들이 그 진짜 예. 정당방위나 예. 그 자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긴급 피난 뭐 이런 거 행위를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조사를 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저 문재인 정권이 저 대통령 한 번도 지금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달이 넘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 가가지고 그 뭡니까 사과도 하고 그 장관. 박근혜 대통령은 장관도 갔잖아요. 세월호 그 현장까지 예. 가서 예. 바로 내려가서 그때 유족들이 그런 거친 항의를 다 하는데도 다 받아준 거 아니에요? 받아가지고 예. 그걸 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해양수산부 장관은 거기 가가지고 라면 먹다가 황제 식사라고 황제 라면 먹는다고 그렇게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 안 갔다가 지금 정세균 총리한테 거의 뭐 마지못해 끌려가 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어제 정세균 총리가 방문하는데 갔잖아요. 그제. 그다음에 그 차관도 차관하고 같이 정세균 총리가 예. 오늘인가요? 예. 갈 때 또 동해에 갔는데 예. 이 사람은 또 사표로 수리됐다는데 뭐 왜 장관을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장관 자기 그 역할은 전혀 안 하고 예. 그 직무 유기죄로 지금 고발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엉뚱하게 뭐 검찰총장 예. 검찰총장 뭐 그냥 하고 싸움을 한다고. 예. 구치소 이거 관련해 신경도 안 쓴 거야,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하고 똑같냐면요. 차가 전복돼가지고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창문을 깨고 나오면은 그 창문 깼다고 이거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세월호 선장이 야, 너 밖에 나오지 말고 저기 안에 있으라고 그 방송했다면서요. 세월호의 그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세월호 관계자들하고 똑같은, 세월호 그 선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그걸 올렸어요. 예, 예. 아, 세월호 선장하고 무시하라냐, 이거야. 예, 예. 우리 본질적인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 예. 아, 세월호 그렇게 욕을 하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구조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지시하고. 예. 현장에서 그 현장 지휘관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갈봤던 사람들이 예. 정작 자기들이 관리하는 예. 국가 교정시설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뭐 하고 있냐 이거야. 그리고 대통령이 한 번도 가지도 않았고 문재인 예. 대통령이 30년 전에요. 예. 한겨레신문에 그 칼럼을 기고를 한 게 있는데 예. 그 제목이 뭐냐면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 예. 재소자 인권에 대해서 그걸까지 쓴 사람이에요. 예. 어? 근데 그런 사람이 엄청 인권 변호사로 예. 그냥 이거 인권 생각하는 척 했는데 예, 예. 정작 자기가 대통령을 하는데 이 교정시설에서 예, 예. 이런 문제가 생긴데 아직 가보지도 않는다니까 예, 대통령이 예, 예. 그리고 내가 몇 번을 지시했다고 자기 그 핀님만 대고 있는 거야 남 예, 예. 부하들 탓하고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비굴한 거죠 예, 예. 비겁한 거지 비겁해 아니, 미국 같은 데서 그, 싸네가 말이지. 예. 그래, 비겁하게 하면 인간 취급 못 받죠. 사람 취급 못 받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자, 그 신천지 그 이만희 회장을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그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그렇죠. 책임을 져가지고. 근데 네. 거기는 사망자가 나오진 않았어요. 사망자가 나오진 않았는데, 그, 저기,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네. 해가지고, 저기, 뭐, 구속을 시켰는데, 그리고 저 뭐 정강훈 목사도 구속시키, 네. 뭐 정강훈 목사님도 구속시키고, 뭐, 전국에 8.15 광화문 집회했다고. 근데 전문가들은 그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는 거는 광화문 집회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직원들이 뭐랬습니까? 미필적 고의한 살인이다. 살인자들이다. 그러니까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작년 11월 4일에 예.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예. 그 국민의힘 박대출위원이라고 있잖아요. 예예. 이 사람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8.15 집회 주동자들은 예.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들이다. 예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예. 그래 이렇게까지 광화문 그 야외 집회자들을 갖다가 살인자로 규정한 사람들이 예. 자기들이 지금 관리한 구치소에서 예. 1000명 넘는 이런 확진자가 생기고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예. 그럼 자기들은 이거 살인자보다 더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그 이 담당 장관 차관 국장 뭐 교정 시설 관계자들을 전부 다 구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전국에 그 목사님들 지금 뭐 잡아가고 구속 기소하고 그 뭐야 방침이 그런 내려왔대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코로나 감염병 예방법을 엄격히 적용해가지고 다 구속 기소하라고 그래 방침이 내려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지고 다 구속 기소를 하는데 정작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몇 명이 걸렸습니까? 교회에서 끼해본들 뭐 몇 명 안 돼요. 여기는 1000명이 지금 집단으로 확진이 됐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뭐 했습니까?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나요? 5인 이상. 그러니까.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서울시에 있는 동부구치소에서 다 8명씩 방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는 그거는 자기들이 감염병 예방법을 스스로 안 지킨 거 아니면 단속을 해야 될 법무부가 안 지킨 거죠. 그래놓고 어떻게 전국의 교회들을 탄압을 하고 단속을 하고 목사들을 목사님들을 구속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정광훈 예. 목사나 신천지 뭐 교회 이만희 이만희 예. 그런 사람 구속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당장 저 교정시설 1차 책임자는 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예. 그럼 추미애 장관부터 구속해야 되겠네. 아 구속시키고 그리고 지금 교회를 폐쇄하니까 그러면 그 교정시설 전부 다 폐쇄하고 그리고 지금 법무부가 지금 책임자니까 법무부도 폐쇄를 해야지. 지금 교회들은요. 그 코로나 환자 발생하면 2주 동안 폐쇄시키면 2주 동안.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그 교정시설 전부 다 2주 동안 폐쇄시켜야지. 그럼 그 수감자들은 어떡하나? 아 수감자들은 그 저기 뭐야 나 석방시키 보면 되겠네. 아 추미애 집에다가 방금이라도 법무부 장관 그 서재에다가 한 명씩 해놓으면 배치하면 되겠네. 그래. 법무부 장관 차관 그 집무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돼. 그리고 제가 더 웃긴 거 이야기해 드릴까요? 그 작년 뭐 2월 달경에 뭐 1월 말 뭐 그때 평택에서 그 중국인이 그 뭐냐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고 보건소 갔다가 쓰러져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방송에서 신문을 읽어주면서 야 이게 말이 되냐 야 그 담당 의사가 봐가지고 야 콧물 흘리고 뭐 이런 증세가 있어가지고 보건소를 가보라고 해가지고 보건소 갔다가 코로나 검사 받으려고 서 있다가 죽었으면 이거는 코로나로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는 그게 사자 명예훼손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 이래가지고 경찰이 900페이지 가까이를 수사했더라고. 아니 나는 그 말 한마디인 거라고. 말 한마디 5분도 안 돼요. 그리고 신문 읽어준 거라고. 그런데 그거를 900페이지 가까이를 수사하고 그것만 해가지고는 죄를 처벌하기 힘드니까 뭐 저기 그 또 뭐야 저기 그 방송에 대해 가지고 그 평택시가 그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근데 한편에 대해서만 그 방송 한편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다른 것까지 5편을 엮어가지고 사건을 뻥튀기를 해가지고 제가
돈을 벌기를 위해 가지고 이런 그 허위 뉴스를 유포를 했고 2,3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 기소 구속 기소를 한 거예요. 그 검찰 가가지고 검사한테 가가지고 야 그 여기에 그 신문에 보면은 그 방역 당국에서 콧물 흘리고 저기 기침했다고 여기 나와 있고 내가 신문 읽어준 거다. 그런데 여기 고소장에는 그 있는 내용이 지금 허위 사실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 수사 검사 검찰 수사관하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도 하고 그리고 우리 통장에 돈 들어온 게 없다는 거 다 확인도 하고 경찰이 너무 터무니없이 이거 뻥튀기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다 했는데 그래 뭐 검사도 그래 해놓고는 저기 재판에다가 또 구공판을 신청한 거예요. 그 우리 변호사도 뭐 별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야 제대로 좀 하라고 말 한마디 한 겁니다. 제대로 하라고. 왜 지금 동부구치소 같은 사건이 생길까봐 정부가 자꾸 숨기고 뭔가 정치 반격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하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사람이 두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무부에서 나온 검찰이 제대로 하라고 말한 사람을 갖다가 구속시키겠다가 눈이 뻘개 가지고 저기 재판에 회부하고 이게 사법 정의입니까 이게? 예, 있을 수가 없는 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당신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네. 교정시설 구치소에서 지금 예. SOS가 지금 타진되고 있다. 살려달라고 예. 하잖아요. 그럼 예. 뭐 대통령이 가보셔야지. 예. 그 아직까지 왜 안 하세요? 아 그리고 지금 예? 그리고 밑에 말이야 밑에 사람 계속 핑계대고 말이야 자기네 지시를 여러 차례 했다는 둥 예. 아주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예. 나는 창피스러워 죽겠어요.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처신하는 거 보면은 아니 그리고 지금 정직하지도 못하고 아, 다른 나라는 이미 지금 그 코로나 예방 백신을 다 지금 이미 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K-방역 홍보한다고 1200억 넘게 그 썼으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마스크 한 장씩 줬어도 예산이 남아 돌아서 마스크도 안 줬다는 거야. 마스크도 안 줬다는 거야. 마스크도 K-방역 홍보하면서 마스크 한 장 안 줘가지고 그래 됐다는 마스크 달라고 3, 4월 달부터 민원이 올라왔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좀 다른 얘기지만 그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됐잖아요. 예, 예. 지난해 12월 14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되고 22일에 예, 예. 국무회의에서 예. 심의 의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세 달 후에 자동 그 시행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이달에 그거 한다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 청문회 한다는 거. 1월 20일 날 청문회 한다는 거. 청문회 한다니까 빨리 그러면 그 법을 예. 잘못됐다. 예. 뭐 미국뿐만 아니고 유엔 뭐 온 국제사회가 예. 그 말도 안 되는 걸 했다고 말이죠. 끔찍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했으면은 아 이거 잘못했구나. 그럼 빨리 그 법을 그냥 폐기해버리든가. 그죠. 입법 그걸 취소하면 되잖아. 예. 아, 또 예산 쏟아부어가지고 또 제외 공간시켜가지고 청문회 막으려고 예.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정권이. 예, 예. 참, 진짜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저 지금 아마도 이번에 그 저기 그 1월 20일 날 뭐 한다고 하는 그 미국의 청문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더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난리 치는데 지금 아마 한국 정부에서 뭔가 변명을 내겠죠. 그러면 미국도 그 의회에서 뭘 갖고 오겠습니까? 대북 송금한 거, 북한 석탄 갖고 온 거, 이런 것들 자기들이 정보 수집해 놓은 것들 공개 안 하겠습니까? 아, 세계 10위권의 문명 선진국 대한민국이 예, 예, 예. 그 반인도 집단 그 북한, 예. 북한 그잖아요 인권 문제 그거는 예, 예. 뭐 세계 최악이잖아요. 그죠? 예. 동렬에 지금 나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미국 청문회에서 저 대한민국 인권 이거 저 대북 준다 살포 금지법 청문회 이거 가지고 북한 하루 종일 국회의원들 질문하고 떠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야 그래 되면 이거 어떻게. 그게 김정은이 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지금 매우 무서운 게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서 완전히 획 돌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저기, 뭡니까, 저 국제형사재판소에 반인권 범죄자 공범으로 김정은이하고 같이 그냥 제소를 해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고 유엔에 오신도 범죄자로. 반인도적 범죄자죠. 예. 유엔을 갔다가 유엔을 먹여 살리는 게 미국 아닙니까? 미국의 의회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 저기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반인도적 범죄자, 전쟁 범죄 협력자로 해가지고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를 해버리면요, 문재인 정권은 끝나는 것 플러스 알파로 이게 한국에서 어떻게 되냐, 여적죄가 됩니다. 여적죄는 사형이죠. 현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체포돼서 사형당할 수가 있다고. 아, 그리고 그런 사례가 옛날 파나마. 예. 그 노래관가 있잖아요, 이제 그 대통령. 예, 예. 미국이 그냥 현지에서 체포해가지고. 예. 미국으로 압송해버렸잖아요. 예. 지금 아직도 미국에서 행사하고 있을 거예요. 예, 예. 왜냐면 국제 이런 그 행사재범 어긋나는. 예, 예. 이거 저 반인권 인도 범죄자들은요. 예, 예. 국제 관계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제법상으로. 예, 예.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체포될지도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 참. 아니, 이게 우리 농담이 겁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반인도적 범죄,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 북한 공산당의 하부 조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전체, 그 당원들 전체가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뭐 미국 입국 금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아니, 그리고. 중국 공산당 당원들. 예. 다 그냥 미국 못 가잖아요. 그러시고, 예. 제재에 들어오는 건 플러스 예. 알파로. 그니까 지금 대북 송금을 갖다가 지금 다 달러로 한 거 아닙니까? 달러로 하니까 미국은 이거를 달러로 사용했으니까 자국 범죄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FBI가 수사합니다. 미국 국내 수사로 보는 거죠. 달러를 썼으니까 미국하고 연관된 범죄다 해가지고 FBI가 수사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요. 한국의 저기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전부 다 체포될 수 있습니다. 체포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뭐 저 세컨더리 보이콧 뭐 때리면은 뭐 우리나라 은행 한 두 개 무너지고 은행 무너지면 뭐 여적죄 그냥 끝나. 그러니까 이래도 끝나고 저래도 끝나는데 빨리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법안을 빨리 폐기하고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뭐 저 해도 바뀌었는데 예. 하도 작년에는 이 시대 최악의 그 해였잖아요, 작년에. 예, 예, 예. 국민들 뭐 생활도 불안하고, 예. 뭐 경제도 잘 안 돌아가고, 뭐 모든 게 저 어려웠는데, 예. 또 안보 이런 것도 저 불안하고 말이죠. 예. 올해는 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 보기에는 희망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은 올해를 못 넘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올해가지고 3월 1분기 넘기겠나 싶은 생각이. 아, 그리고 지금. 내년 뭐 대선까지 갈 것도 없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인데, 이게 어떻게 정권을, 예. 그걸 유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웃기는 게, 이제 코로나 감염병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자, 보십시오. 태권도 도장은 또 다 허용을 해준대요. 근데 합기도 도장은 안 해준대. 야, 태권도하고 합기도가 뭔 차이인데. 그 다음에 헬스장. 헬스장은 또 안 된대. 안 되고. 스키장은 처음에는 안 된다. 스키장은 또 되고.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스키장도 영업 못 한다고 했는데, 스키장에서 업주들이 데모했다고. 야, 우리는 마스크 쓰지 마라고 해도 추워서 마스크 두 개, 세 개 쓰고 꽁꽁 싸매고 스키 타는데 밖에서.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는 또 그건 또 허용해줘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계약할 기준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왜 정치 방역이냐면요. 그 전염병,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은 1급, 2급, 3급, 4급 전염병 이름이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에볼라가 1급이죠. 피토하면 네. 걸리면 피토하고 일주일 안에 죽는 거. 그런데 그 코비드-19, 코로나19는 거기에 목록이 없어요. 아하. 없어요. 없는데 거기 조항을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고시를 하면은 이게 또 이게 질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반 감기를 갖다가 전염병이라고 하면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방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작년에요. 2019년에 기생충으로 감염해가지고 8,000명이 죽었습니다. 사망 통계 자료에 보면은. 교통사고로 4,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오케이. 예. 자, 뭐 하여튼 해도 바뀌었는데, 예. 올해는 뭐 하여튼, 우리 구독자, 예. 여러분들한테. 구독 신청 해주시고. 아니, 좀 좋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 뭐 드릴 건 없고, 하여튼 희망을 잃지 않고, 예. 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정권이 무너지는 게 제일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 하여튼 뭐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거를 예.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 신청 좋아요 눌러주세요. 심동보 자유 회복 TV. 예, 자유 회복 TV도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우리 통일의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케이.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